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맨발 걷기 어생을 하기 위하여 천마공원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해서 황토 흙에서 맨발 어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어생의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혈액순환 운동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게 하는 혈관을 넓히는 두 가지의 효과와 오장육부와 뇌,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지구 표면의 접지를 통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함으로써 오장육부의 장기와 뇌의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러한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의 어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발을 신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현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걸으면 지구 표면의 자유전지가 접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토길에서 접지를 통하여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켜 배터리 충전을 통하여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건강에 매우 좋은 효과적인 맨발 걷기 어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생은 몸성의 활성화 산소가 오장육부의 장기를 산성화시켜 동맥경화 및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과학적, 이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지를 통하여 활성화 산소를 배출하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논문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 산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를 발바닥을 통해서 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전기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전자산업이나 온라인 산업이
너무도 빠르게 급성장하다 보니 스마트폰의 전자파, TV, 안녕하세요. 냉장고, 자동차, 기타 많은 전자파들로부터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바닥을 접지를 함으로써 이 여생이 몸속에 있는 전자파를 배출해내는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를 배출하고 몸속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어생을 통하여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배출해 나는데 효과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를 접지를 통하여 어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지와 어생은 영어와 한글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목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위나 신장이 경직되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직을 되다 보니 암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신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관리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방법을 각자 자신의 맞춤식 스트레스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평온함을 주는 것이 바로 접지 어생입니다. 산에 오면 이렇게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 음이온을 통하여 코로 맑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써 뇌에 20%의 산소를 공급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을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열심히
접지 어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때 과거의 많은 어르신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두 주먹으로 치면서 가슴 아픈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생활 환경 조건에서 익숙하게 접해왔던 그러한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축하여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를 발전시켜서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마음이 아픈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초조 불안에 의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러한 실질적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고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가들을 말을 빌려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접지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서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노령화 사회를 겪는 과정에서 현대판 고려정에 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맨발 걷기 접지 어싱을 통하여 질병을 늦추는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노령화 사회의 불안과 심리적인 상태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노령 환자들이 초조와 불안, 이러한 해소 방법으로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방어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맨발 걷기 접지 어싱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분들이 과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고 간단하고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찾아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와 신경정신과적인 부분 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려서 현대판 고려정에 가지 않기 위하여
무더니 오늘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노인분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 역시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건강의 최고의 기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안녕하세요.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숲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이 노령화 사회에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러한 덕목의 하나로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물론 돈, 명예, 권력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